아, 다음은 뜻정입니다. 그래. 우리가 보통 정이 많다 할때 고정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앞에 이제 마음을 나타내는 그런 요 마음심이 이렇게 변했을 때 하는 신방변이 있고 뒤에는 이제 풀을 청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 청이 정으로 이렇게 이제 음이 났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자, 마음속에 담긴 뜻이나 생각이라 하여 그래서 뜻정이 되었겠습니다. 또는 이제 느끼어 일어나는 마음, 그게 바로 정이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사람한테는 그래 남을 동정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그래 이제 저 사람 참 인정이 많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인정. 자, 그러면은 정 그래 정이 들어가는 말 뭘까요? 그래 늦게 일어나는 마음 또는 이제 남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 뭐 이런 거. 자, 뜻정 그래 다정다감하다 그래 마늘 다 뜻정 해가지고 정이 많다. 뭐 그래서 또 이제 감정도 많다. 다정다감하다. 그래 다정다감하다 할때 이렇게 이제 뜻정 쓰면 되겠습니다. 또는 이제 감정 해도 되겠습니다. 느낄감 뜻정.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또 그런데 요거는 이제 그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이제 뜻이나 생각이라면은 또 이제 사물이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담긴 뜻이나 생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사실이나 형편 이런 뜻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사람 참 세상 물정 모른다 할때 이렇게 이제 물건물 뜻정 쓰면은 그래 어떤 이제 그래 그 물건의 그래 실제나 뭐 형편이나 이런 것을 물정하겠습니다. 물정 그래 세상 일이 돌아가는 실정이나 형편 이게 이제 물정 세상 물정 참 모른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 간의 정은 우정이라 하겠습니다. 우정 벗우뜻정에서 우정. 그러나 또 뭐,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제 표정하겠습니다. 표정. 그리고 겉표, 요리 뜻정에서 표정.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사실이나 형편도 나타내니까, 그래, 요것은 이제 정보에도 들어가겠습니다. 정보. 정보. 요게, 요거는 이제, 그 뭐랄까, 갑을보인데, 그래, 갑을보에는 알릴 보라는 뜻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보. 그 사물에서 들어있는 그런 실제나 형편을 그 이제 알려주는 그런 게 정보 되겠습니다. 또는 정세 그래 뭐 지금 국내 정세가 어떻다 할때 그래 요거 이제 정세 형세세 뭐 이런 거 형세세 써가지고 정세 한번 되겠습니다. 그래 일이 되어가는 사정과 형편 그래서 예문으로 뭐 국제 정세를 관망하다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 자, 뜻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